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오늘부터요. 문화재라는 용어가 네. 국가 유산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이 문화재라는 표현 안에는 재화적인 가치와 또 사물적인 관점이 모두 들어있는데 그렇죠. 이런 인식의 한계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표현인 국가 유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유형 문화재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 유형 문화유산, 그리고 무형 문화재는 무형 문화유산, 그리고 기념물이라고 썼던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자연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꾸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행정기관인 문화재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유산청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60여 년 동안 잘 써왔던 표현인데 갑자기 바꾼다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노력들이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잘 지켜내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니까요. 이 새로운 표현을 쓰는 데 모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번 주 일요일 19일까지 전국의 76군데에 그동안 이제 유료로 관람했던 국가유산이 있거든요. 네. 그곳들을 무료로 맞아요. 한시적으로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제주 같은 네. 경우에는 성산이출봉, 검은오름, 그리고 평대 비자나무숲, 목관아, 삼방산, 암벽, 식물지대 등 주요 명소 9곳이 무료로 개방한다고 네. 하니까요. 주말 동안에 이런 곳들로 찾아서 나들이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좌현국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좌현국입니다. 네. 예, 벌써 가정의 달 5월도 반이나 지났어요. 네. 맞네요. 예,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각종 기념인 일들 챙기시느라고 굉장히 분주했을 텐데 오늘은 잠시 몸과 마음을 좀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다녀왔어요. 화면으로 보실까요? 올해 상반기에도 종횡무진 제주 곳곳을 누비고 다닌 저 현국이 누가 어디를 가셨을까? 이런 저를 위해 제작진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는데요. 가정의 달 5월! 왜 맨날 저만 선물을 드리냐고요? 피디님, 저도 선물 받고 싶어요. 뭐 없나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올해 상반기 너무나 열심히 달려와준 우리 현국 리포터님께 제가 몸도 마음도 힐링할 수 있는 체험권을 드리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힐링? 뭘까요? 먹는 건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한라산 중산간에 자리한 승마장입니다. 야외 마장에서 탁 트인 뷰를 보며 말을 탈 수 있는 곳인데요. 과연 이곳에는 어떤 선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 아니에요? 말인가요? 조랑말? 말과 함께하는 힐링데인가요? 물 먹으면 너무 기분이 좋았더라.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와, 이 복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말들이 네. 이쁜 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저희가 이제 승마장인데요. 승마장. 저희 강습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다가 조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일반 체험객도 받게 됐어요. 이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을 나가고 있습니다. 승마 체험하는 거군요. 초보자도 어린이들도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바로 회승에 나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말과 이렇게 교감하는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좀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소나무와 편백나무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힐링이 된다고 합니다. 제주에서는 말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과 학생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승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말 친구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오, 눈 너무 예쁘다. 어머. 안녕, 애기야. 안녕. 우리 애기 너무 이뻐요. 아니요. 얘는 저희 승마장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애예요. 어?
네, 키가 작다고 나이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금방 낫네 같은데. 형님으로 모셔야겠네. 아, 어르신 네. 식사하십시오. 네, 방해 안 하겠습니다. 식사하십시오. 식사를 마친 태평이 이제 체험하러 갈 시간인데요. 태평이는 어린 친구를 태우고 승마 체험에 나섰습니다. 조랑말의 일종인 제주마는 체구는 작아도 우리나라 전통 군마였다는데요. 그러고 보니 꽤 늠름해 보이죠? 태평이와 숲속 산책을 다녀온 어린이 친구. 이번엔 태평이에게 당근 간식을 챙겨줍니다. 오, 맛있게 먹네요. 이렇게 말과 교감하다 보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동물 테라피의 효과입니다. 당근인가요? 저는 각설탕을 주려고 했는데 치아가 썩는다고 안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말 한번 타봤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신청해가지고 타보게 됐어요. 즐거웠어요. 네. 당근 ASMR. 너무 맛있게 먹는다. 너무 맛있게 먹어. 앞머리를 곱게 따은 이 친구도 참 사랑스럽죠. 힐링. 이게 정말 힐링인 것 같아요. 정말 가정의 달 5월 저도 선물 받았네요. 고마워 볼케르. 아. 이름이 볼케르예요. 두 번째로 찾은 곳은 꽃과 새를 테마로 한 조류 테마정원입니다. 이곳에는 한국이 주 서식지인 조류부터 먼 나라에서 건너온 새들까지 다양한 조류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제주 자연에서 동물들과 교감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잔디광장에서는 하루 네 번 특별한 공연도 펼쳐지는데요. 관람객들 중 한 가족이 체험에 뽑혔습니다. 손에 모이를 쥐고 새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요. 힘찬 휘슬 소리와 함께 드디어 공연의 주인공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멋진 자유비행을 선보이며 착지한 이 녀석들은 호로조라고 하는 돌당인데요. 근데 새들도 모여다니면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호수가 있다니까요. 걸어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답니다. 또 다른 지원자, 이번엔 날쌘 맹금류의 먹이비행을 체험해볼 텐데요. 인간의 시력보다 7배나 좋아서 먼 곳에서도 먹이를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운 좋게 저도 체험에 뽑혔는데요. 맹금류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박수. 게다가 비둘기들의 비행과 사냥법을 선보인 맹금류까지 흥미진진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그 새들 보니까 어떠십니까? 애기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새 보고 좋아하고 잡으려고 해서 그래도 온 거가 좀 보람이 있었어요. 아, 우리 또 동물을 또 좋아하는 또 우리 또 애기. 근데 아까 그 체험은 우리 아빠가 하던데요. 어떻게 체험해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더 신이 났습니다. 우리 또 제주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추억 만들어요, 우리 애기. 안녕. 감사합니다. 드디어 공연이 끝나고 비둘기도 모두 집으로 돌아갑니다. 와, 근데 저쪽에 반대편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장면이 텅빈 잔디광장엔 어느새 또 다른 동물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가볼까요? 알파. 아, 알파카. 이야. 아니 근데 알파카도 제주에서 이렇게 그 체험하기가 어렵잖아요. 어우 맛있어, 아유 맛있어. 바로 뽀글뽀글 귀여운 털이 있는 알파카입니다. 이곳에선 직접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답니다. 왜? 발견했다. 오물오물 먹는 모습이 사랑스럽죠. 정말 잘 먹더라고요. 맛있어? 어이 맛있어. 우와. 야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딱 끝내네 식사를. 진동, 진동아, 이거 맛있어?
다들 배가 불렀는지 그 뒤로는 저를 쳐다도 안 보는 거 있죠? 오, 저러게 우리도 말이네, 말이야. 알파카가 저렇게 뛰는 거 봐보셨어요? 알파카 저렇게 잘 뛰는 애들이었네. 쟤네는 말이에요, 양이에요? 낙타입니다. 낙타. 근데 여기가 넓고 이 잔디밭 위에서 저렇게 자유롭게 뛰어노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이번엔 따뜻한 온실로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동물 테라피의 다음 주인공은 바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앵무새인데요. 손에 모이를 쥐고 있으면 앵무새들이 하나 둘 다가와 앉습니다. 아, 작은 앵무새네요, 진짜. 오. 알록달록한 앵무새들이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저에게도 날아왔는데요.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신비로운 앵무새들의 날개짓을 느린 화면으로 잠시 만나보실까요? 어느새 저는 앵무새들의 사랑도 독차지하게 됐답니다. 그 밖에도 열대조류인 토코투칸과 제일 작은 비둘기 종류인 박설구, 붉은 볕새의 멋쟁이 바이올렛 수락과 미니 메추리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체험을 하고 힐링하는 날이 됐습니다. 오, 얘네들 보세요. 너무 행복해요. 오늘은 어린이로 돌아간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동물들과 만나 우정을 쌓았던 시간. 여러분도 동물들과 교감을 나누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네. 정말 그 먹이 줄 때는 자연국 씨가 어미새 같기도 하고 머리 위에 이렇게 새 두 마리가 있는데 새 둥지 같기도 하고 아주 새로운 체험이었네요. 아, 우리 네. 또 작은 또 앵무새들이 자꾸 이렇게 쪼아대고 아프진 않았죠. 너무 힐링이 돼요. 이렇게 세게 마사지 받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가볍게 이 마사지를 간질간질한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힐링이 됐어요. 네. 저도 화면 보면서 되게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저는 그 말 타고 밖에 숲길 걷는 거. 외승 체험. 네, 외승 체험 해보고 싶었고 알파카도 한번 만져보고 싶었어요. 알파카. 부들부들할 것 같아요. 저는 만져봤지요. 우리 또 그 말 타는 그 체험도 우리 그 교관님들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이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네. 우리 어린이나 우리 뭐 노약자나 뭐 다른 분들도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타지 않아도 이렇게 먹이를 준다든지 만져본다든지 이런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되었어요. 네. 요즘 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 대상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이렇게 교감하는 그런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나. 요즘은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알파카나 우리 말에게 이렇게 먹이 주는 체험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먹이를 준다든지 그리고 수족관에 있는 우리 또 물고기들을 이렇게 관찰한다든지 이런 동물 테라피 자체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힐링 그리고 테라피가 된다고 합니다. 네. 테라피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동물과 관련된 뭐 테라피뿐만이 아니고 식물을 키우면서 힐링이 되는 식물 테라피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아로마 오일 떨어뜨려서 이렇게 그렇죠. 향기 맡으면 향기. 너무 네. 힐링되잖아요. 이런 아로마 테라피도 있고 여러 개 좀 체험을 해보면서 네. 나를 진짜 힐링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테라피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집에 왠지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동물 한 마리 이렇게 입양했으면 좋겠고 식물 이렇게 하나, 화분 하나 이렇게 입양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동아 빨리 갈게, 아빠. 네, 다음 소식은 정정우 리포터가 준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5월은 천상 5월인가 봐요. 왜요?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네. 기념일. 5월의 특별한 기억 어떤 게 있을까요? 5월. 너무 많은데 일단 네. 축제나 운동회 나가 운동회 딱 이 시즌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저 5월 하면 저 수학여행 뭐 이런 수학여행 예, 여행 다녔던 그런 기념. 그렇군요. 네. 네. 물론 다 좋지만은 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의 섬 속의 섬 어디일까요? 우도? 섬 속의 섬 많죠. 네. 네. 우도도 있고 우도, 네, 마라도도 있고. 가파도도 맞아요. 있고 네.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섬에서 특별한 잔치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담아왔으니까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무도. 이곳에서 해녀들만의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행사였을까요? 기분 좋아. 사랑합니다. 소를 닮은 섬. 무도 누워 있다고 해서 또 웃잖아요. 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 무도. 그 중에서도 서쪽 해안에 위치한 서천 진동 마을은 소박하고도 따뜻한 매력을 지닌 곳인데요. 아, 잠깐 우리 해녀 삼촌들인가요? 맞습니다. 진아, 야, 되게 그좀 바람이 세네. 그러니까 바람 세네. 네. 저기 진수님, 자 달달한 커피.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아. 맛있게. 네. 일단 커피 먼저. 내일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버이날 행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려고. 아, 이제 물질 준비를 하시는군요. 어버이날 행사를 앞두고 모여서 고민하던 해녀들이 결심을 한 듯 잠수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거센 파도, 평소라면 물에 들어가지 않았을 테지만 서천 진동 해녀들은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대신 먼 바다가 아닌 마을 연안의 양식장에서만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은데. 주저했던 모습이 무색할 만큼 바다에서 능숙한 물질 솜씨를 선보이는 해녀들입니다. 바다 속은 참 고요하죠. 네. 그나저나 어버이날 행사는 대체 어떤 행사기에 이렇게 해녀분들이 열심인 걸까요? 점점 더 궁금해져만 가는 서천 진동의 어버이날 행사입니다. 해녀들의 물질이 끝났습니다. 평소보다 짧았던 물질 시간. 어버이날 행사를 위한 물질이었기에 딱 먹을 만큼만 잡고 나온 것인데요. 너무 작다. 물질이 끝났으니 이제 좀 쉬시는 건가요? 지금 가서 이거 다 손으로 까야 돼요. 까는 작업하고 내일 성게국수 할 때 쓸 재료거든요. 물질이 끝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성게 손질 작업. 물질하면서도 성게알이 작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속을 꽉 채운 성게 모습에 신이 나서 작업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성게, 전복에 해삼까지. 그래서 어버이날 행사는 대체 무슨 행사인가요? 어버이날 언니들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성게국수에서 동네 삼촌들이랑 이제 오시라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퇴직한 해녀 삼촌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어버이날 행사. 약 40년 동안 이어져온 나름 전통 있는 행사라고 합니다. 물질에 손질에 분주했던 서천 진동 해녀들의 하루가 끝이 납니다. 아, 이게 밤에 이렇게 해질녘에 이렇게 보는 또 풍경이 다르네요, 느낌. 어버이날 행사 당일. 서천 진동 해녀들은 아침부터 바쁜 모습인데요. 홍배고기. 제주도 잔치에 돼지고기가 빠질 순 없겠죠. 먹음직스럽게 썰어서 준비하고 나머지 음식들도 부지런히 만들어 보는데요. 물질을 하며 이끌어주었던 선배 해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정성 가득 담아 하나씩 음식을 만들어 봅니다. 아, 성게. 어제 열심히 깠던 성게도 이렇게 보니 너무 반갑네요. 성게국수하고 오분자기하고 소라 야채 넣고 좀 볶고 해. 또 미역에 저 성게 무침하고 그거보다.
해녀들의 정성을 가득 담아 차려낸 밥상. 화려한 음식은 아니지만 해녀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음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동네 잔치에 노래가 빠질 수 없죠. 해녀들의 노래 연습이 이어졌는데요.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 대접하면서 예전부터 이 날은 뭐 음악 틀어놓고 장구 치고 국 치고 동네 사람들 한바탕 노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이제 그동안에 약간 좀 조용했던 게 있는데 이번 계기로 좀 오늘 재밌게 한번 놀아보고 저도 많이 즐겁게 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인공들을 모실 시간입니다. 지금 어디를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휴대폰은 안 들고 갈 거? 아이들 전화 올 수도 있네. 이거 밖에 문은 닫지 말. 아이고 우리만 가녀게 어머니들 봐줘. 난 저를 못 본 약이 몰람사. 아이고.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함께 물질나던 해녀 삼촌들이십니다. 오랜만에 들어서는 익숙한 장소와 반가운 얼굴들. 삼촌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아, 이제는 어르신들이 이제 몇 분 안 계신 네. 상황이군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선배 해녀들은 오랜 경험과 지혜를 통해 바다에서 살아가는 법을 전수해주고 후배 해녀들은 후배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선배 해녀들을 존중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나누며 해녀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맛있게 드시니까 더 보기 좋네요. 다 마시고자 청계국수도 마시고 소라무침도 마시고 매형무침도 마시고 이제 정아언니 노래 부른대. 박수. 아, 축하 공연인가요? 위문 공연인가요? 아, 잔치에 빠질 수 없죠. 공연은 열심히 연습한 노래 실력을 뽐내보는데요. 함께 물질하고 함께 생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서천진동 해녀들이었습니다. 아, 우리 정아 노래 부르고 이거 만족하게 해 먹고 나네. 기분 좋지, 대미신. 맛있는 거 다 해주고 잘 먹고 잘 노니까 얼마나 기분 좋고. 해녀 수 8명뿐인 작은 마을이지만 선후배에 대한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큰 서천진동 3사반. 바다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깊은 존경, 그리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보여주신 서천진동 해녀들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화면에서 계속해서 이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삼촌들을 모셨다고 하는데 어버이날뿐만이 아니고 약간 스승의 날 기념도 같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 느낌도 나네요. 잘 캐치하셨어요. 네, 네. 화면에 보셨던 분들이 이 퇴직한 우리 해녀 삼촌들인데 그렇죠. 네. 그 해녀와 함께하고 그들끼리의 이 집단 문화, 네. 네, 공동체 문화 네, 이렇게 또 5월이 되면 더욱더 물씬 느낄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이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단순한 해녀가 아니라 해녀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 해녀 물질을 포함해서 그 해녀 공동체 안에서 삶의 지혜를 같이 찾아가고 전승해 간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때로는 이제 부모처럼 그리고 또 스승님처럼 네. 함께 또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문화가 더욱더 함께 전승이 돼야 되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도뿐만 아니고요. 네. 또 이제 곳곳에 있는 우리 어촌계 계신 분들도 분명히 또 이런 잔치를 5월이면 열지 않을까 바라보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바로 이번 주 수요일이 스승의 날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번 스승의 날이 공휴일이랑 겹쳐가지고
네. 이 스승의 날에 맞아서 이 스승님께 좀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 스승의 날에만 그런 인사를 전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이 5월 한 달 동안, 남은 한 달 동안 감사의 인사, 고마운 분들에게 꼭 편지와 선물 같은 걸로 표현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제주 MBC 라디오,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시사전망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상일 변호사 나오셨고요.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랑 같이 하는 거는 제가 꽤 오랜만에. 꽤 오래 됐죠. 3개월 됐습니다. 예, 예. 예, 서로 존경하는 두 분 아닙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심지어 유세 때 예. 응원도 갑니다. 응원하러. 자, 오늘 1부에서는요. 제주 4.3 트라우마 센터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3 트라우마 센터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 분원으로 승격이 되는데요. 그러나 당장 다음 달부터 이 트라우마 센터의 운영이 불투명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예산을 국비 17억 원으로 잡았지만 기재부 반대로 12억 원으로 축소됐고 이마저도 국비는 절반인 6억여 원, 나머지는 도비로 채워야 합니다. 시범 운영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제 시범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염원하던 국립으로 승격을 하는데 광주가 본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마 5.18 관련된 부분일 텐데 근데 본원이고 거기가 제주는 분원이다. 그러니까 본원과 분원의 구분을 왜 해야 되며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를 좀 짚어보자면 어떨까요, 센터장님? 일단은 본사와 지사의 차이니까 기업으로 치면 본사와 지사. 네, 그런데 예. 사실은 이용하고 있는 실태라든가 실질적으로 의미를 봤을 때는 굳이 우리가 본원과 분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예. 광주는 광주대로 국립으로 하고 제주는 제주대로 국립으로 해도 제가 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네. 굳이 이렇게 본원과 분원을 구분하는 것은 조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예. 뭐랄까 좀 정책적으로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가 그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그 예, 규정이 예. 정신건강복지법 15조의 2항에 있어요. 아. 2조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트라우마 센터는 아마 그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정신병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예 그 서울에 있는 그 국립정신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가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중앙 센터가 되고 지역별로 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국립병원으로. 아, 예, 예, 예. 그래서 국립 뭐 어디 병원, 국립 어디 병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분원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본원과 분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는 예. 그거는 필요성 여부로 이제 판단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례에 비추어서도 제주 트라우마 센터 또 광주 트라우마 센터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주는 제주 트라우마 센터의 또 그 나름대로 이제 예, 예. 예산과 인사권이 보장되는 예. 그러한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 지역감정 나와서 그건 안 되지만은 사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데와 좀 사례가 다른데 예. 본원의 경우에는 연구조사 기능이 있는데 분원의 경우에는 그 기능이 좀 빠져 있어서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사실상 집행기능만 남아있는 거죠. 집행기능. 사업이 있으면 예. 사업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총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예. 파산이라든가 강정 문제까지 강정도 포함된 경우가 있을 거죠. 시범 사업 때는 보시면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하려면 좀 광주와는 다른 예, 예.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각에서 뭐 그 얘기합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제주가 적어서 저기 전라도보다 뭐 그 얘기도 하던데. 뭐 정치적 배경도 있겠지만 예. 그 과정으로 보면은 행안부에서 관련된 말씀대로 국가 트라우마 관련된 용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용역. 내용에도 보면 조금 이렇게 나눠 사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이제 정치로 넘어와서는 예. 국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사상과 네. 5.18을 이렇게 묶어서 하는 형태로 돼버려서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쉽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산인데 일반적으로 국립으로 승격이 되면은 국가가 다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 예. 아 당연한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국립으로 승격이 되는데. 국가의 예산이 절반,
그 나머지는 제주도가 부담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기재부에서 반대했던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간부서인 행안부도 가급적 국비로 다 쓰자 하셨는데 말씀대로 기재부에서 5대5 원칙을 이제 고수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국비 지방비 5대5로 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렇게까지 반대하면서 이걸 꼭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기재부는 원래 또 갑오부 갑이니까. 아, 갑오부 갑이요. 아, 그래서 기재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행안부도. 예. 아, 이게 혹시 그 긴축 그 재정과 관련된 부분도 좀 연계가 돼 있나요? 그런 부분이 뭐 없진 않겠지만 기재부에서 그런 원칙을 세운 것은 아마 이제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철학이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철학이 공유되지 않았다. 예. 국가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 원인 제공을 국가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그 책임을 비용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트라우마 센터의 이용객처럼 생각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죠. 아니 근데 그 예산 관련해서 하나 더 짚어볼 만한 게 원래 당초 한 17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던 모양이죠. 원안은 더 요구했었죠. 원안은 더 요구했고 최종 17억 원 정도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도 협상 과정에서 12억 원으로 줄었답니다. 줄고 그나마도 이제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하기로 결정이 돼버리니까 제주도 차원에서도 좀 난감한 거잖아요. 사실 들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제 5대5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말씀대로 이제 정치 영역에서 보면은 아무리 도청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정부가 이제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다 국회의원 세 분 계셨지만 여전히 힘의 논리에서 이제 반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도청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가 부담되는 게 아니라 5대5라는 게 부담되는 과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 이제 운영이 될 때 하다가 좀 예산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걱정도 나오는 거고. 그럴 수 있죠. 보도 자료를 보니까 광주 본원을 만드는데 110억 정도의 국가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기타 운영 예산이라고 해서 한 7억 원이 배정이 돼 있던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제주 분원에 대한 그 예산은 한 줄도 언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정부랑 예산 교섭을 할 때 광주시하고 제주도가 함께 좀 싸웠어야 되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약간 따로따로 싸우다 보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뭐 각자 싸우니까 뭐 커버가 됐던 것 같아요. 공동으로 싸웠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좀 광주보다 제주가 좀 덜 싸웠나 보네요. 아, 이럴 때는 좀 이제 도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을 얘기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건데 아까 그 철학이 공유되지 못했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재부의 관심도 이쪽에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좀 보면 될까요? 아마 그 직업 공무원분들 중에서 우리 한국사의 여러 그 비극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얼마나 관심을 개인적으로 두고 있는지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사실 그 제주 4.3 특별법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가가 인권 교육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좀 얘기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러한 이제 국가 차원의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런 인권 의식을 보유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느냐.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반성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심도가 결국 예산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돈이 좀 줄어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국비랑 지방비가 5대5 체제로 가게 되면 이것도 항구적인 겁니까? 앞으로 아니면 좀 변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관련된 법률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막 논쟁이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인가 하여튼 뭐 있어가지고 이 규정을 좀 명료하게 하지 않으면 해석상 논란이 있어서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계속 싸우는 상황이라서 향후에 좀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잖아요. 이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주문하고 싶으십니까? 두 분께서는? 다행히 총선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거의 모든 후보님들이 트라우마 센터 관련해서는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전액 받아야 한다 하셨기 때문에 그 국비 전액 반영과 함께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 이런 것들도 저는 아마 구체적으로 더 논의를 논의와 이제 개정 작업도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논의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앞으로 갈 때는 또 향후에 또 법이 반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혹시 못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진 않죠. 법률의 규정이 되면 기재부가 반대할 수가 없는 것이군요. 법률의 규정이 되면. 그런데 다만 이제 법률의 규정이 되기 전에는 결국은 이제 예산과 관련된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협의가 필요한 것인데
아마 그 트라우마 센터와 관련된 비용이 그렇게 고액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부분에 대한 감액을 염두에 두고 그 감액된 부분을 제주 트라우마 센터 쪽의 증액으로 예. 이끌어갈 수 있는 협상 전략을 가지고 임하면 예.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 봅니다. 전체 뭐 12억 원이면 전체 우리나라 예산 중에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티가 안 나는 예산. 티도 안 나는 예산인데 이 금액 몇억 원 갖고서 이 저 싸움이 나고 이것 때문에 좀 그 유족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께 상처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좀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좀 어루만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4.3 운동으로 치면은 그동안은 예. 이제 보상하고 그 명예 회복 관련된 법 그 뭐지? 재판 관련된 게 좀 이슈였다가 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해결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아마 이번 이후에는 트라우마 센터 관련해서 좀 더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저는 해결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전망대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부상일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과 함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 출범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제주 4.3 트라우마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에 개원을 했죠. 그 이후로 뭐 4.3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이용 건수가 총 6만여 건이 넘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대기 공간이 부족해서요. 연간 네. 대기 건수만도 한 600여 건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사실 이 국립센터로 전환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로 이제 전환이 되는 만큼 정말 이분들을 위한 국가폭력의 어떤 그 상처를 보듬고 또 그들의 어떤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으로서 국립센터로서의 역할을 제주도나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지원해주고 또 앞으로 계속 잘 이끌어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요 도민 리포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문화가 소식인데 오늘은 어디에서 문화 소식을 전해왔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도 도민 배우로 활약하십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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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장 얼굴 빨리 사용한대. 빨리 잡아. 이분이군요. 아하. 근데 많이 다른데요, 느낌이? 아, 네. 제가 어릴 적부터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편이거든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족에 관련된 책을 하나 제가 지난주부터 읽고 있는데요. 하나를 추천해 주겠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평화. 애환, 배신, 그리고 그 동물과의 교감. 또 한 가지. 현상의 문제점이 하나인 저출산 문제 등등 아주 복합적이고 난해한 줄거리를 갖고 있는 책인데요. 아,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 이해되기가 좀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도 원하십니까? 그렇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은 바로 흥부전. 예? 흥부전? 흥부전입니다. 여러분께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대단한 책입니다. 아주 좋아요. 네. 여보세요? 네. 네네. 촬영 중인데요? 네. 아, 연기 들어가신 거였어요. 성 대리. 응? 흥부전 한번 읽어보겠나? 여기는 어떤 장소지? 분위기도 좋고 괜찮고 근데 뭐 소리가 들리는데 한번 가볼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따라서 들어왔는데 네.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은 안덕면 감산리에 위치한 민간 문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복합적인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린이날 맞이해서 전시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뭐 이렇게 아트 클래스, 오늘은 하모니카 수업도 하고 있고요. 아, 그럼 지금 네. 저도 이 하모니카 레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 여쭤봐서 네네. 오늘 도레미 잠깐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레슨 한번
학교 다닐 때 저걸로 음악 때 실기시험 봤던 그 기억이 나는데 와,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저 하모니카 레슨을 바로 받아봤는데 잘하시던데요. 와, 책방으로 알고 왔거든요. 아, 네. 예, 예, 예. 예, 예. 이게 책방에 맞습니까? 아, 네. 책방은 맞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공유 책방입니다. 저는 그 제주의 검은서, 제주 흑우고 인연에 대해서 살게 되면서 감귤 창고 여기를 제가 빌렸어요. 그런데 여기가 공간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제 작업실 겸 갤러리 겸 사용도 있지만 이쪽 안덕면 감산리가 문화예술 취약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제 작업도 하면서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한 5년 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리시는 게 그러면 흑소를 그리고 계신 거네요. 지역 주민들에게 책 중고책을 기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게 한 달 만에 책이 한 4천여 권이 모인 거예요. 아동 도서 뭐 책꽂이에 있는데 아 여기다 기증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큰 책방을 만들게 됐습니다. 동네 마을에 이런 책방이 생겨서 저희들은 너무 좋아요. 네네. 관심 문화도 다양하고 해서 저희들이 저희 필요한 책들 골라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이 문탁 대표님께 감사드려요. 일단은 언제든지 지나는 길에 마음 편히 들렸다가 차 한잔하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있다는 게 너무 편하고 그리고 제가 읽었던 그런 책들이 또 뭐냐 제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읽힐 수도 있겠다는 마음에 이제 일부 기증도 하긴 했는데 네, 너무 좋습니다. 이 책방에 가장 차별화된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가 되겠습니까? 아, 이 휴먼북은 말 그대로 사람 책입니다. 이 책은 현재 종이책이지만 사람 책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뭔가 전문적인 뭐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한 달에 몇 회씩 해서 여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람 책으로서 강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책 기증하러 왔지요. 아이고 제가 아끼는 책을 우와. 골라 가져왔어요. 일부러. 이야 이 책 되게 좋네요. 표지가 저 닮았네요. 아 진짜 우리 팀장님하고 이미지가 너무 비슷하다. 저희가 이렇게 그림책이라든지 전문 책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일러스트 책은 이런 귀한 책이에요. 뭐 집에서 아끼는 거 혼자 독차지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같이 나누면서 읽고 또 읽은 거 갖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 아까 저 공간 보셨지만 진짜 음악 들으면서 책 읽기 너무 좋은 공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요새는 집보다 여기 와서 책 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을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아 저도 도와드려요. 이 책은 여기 또 한 권 있는 것 같아요. 예. 야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표님 이런 좋은 분들 옆에 많이 계셔서
정말 마음이 든든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니까 예. 이 공간이 운영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이렇게 책을 기증하신 분들은 예. 저희가 예. 인두아 작가님이 책 기증하신 분 이름을 예. 이렇게 써서 예. 저기 나무에다가 책 이름표를 다 걸어놓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로고 이제 다음에 올 때 꼭 있어야 됩니다. 쉬우시면 안 돼요. 꼭 있죠. 그러면 네.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있다 나누다 즐기다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네. 있다 사람과 사람이 있고 마음과 재능을 나누고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공간. 그래서 문화예술 공간인데요. 앞으로 이 공간을 통해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오셔가지고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정말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행복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네. 공유책방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도민 배우의 이 멋진 연기력까지 네. 강은규 배우의 모습까지 아주 반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도민 배우로 활동했을 때는 그냥 네. 철딱선이 없는 남편 역할로 나와서 네. 원래 그렇게 철부지신가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진중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네요. 네. 네. 그 멋진 연기력의 이 강은규 씨가 소개해 주신 이 공유책방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책들 굉장히 많은 거 보셨잖아요. 책들도 열람과 또 대여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족과 함께 또 이렇게 친한 분들과 함께 손잡고 같이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중고책도 계속해서 기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집에 요즘 잘 안 보는 손이 안 가는 책이 있다면 한번 기증을 해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날씨 보면요. 네. 햇살도 너무 좋고 바람도 이렇게 다 느끼는데 너무 좋고 맞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이 운동하기 좋을 때구나,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 밖에서 하기 정말 좋은 야외 활동 하나 추천할게요.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 자전거 딱이죠. 네.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좋죠. 근데 더 타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네. 제주시에서 우리 제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네. 모두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사고 지역 무관하게 와. 별도 가입 없이 혜택을 보험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자전거를 직접 운전을 했거나 뭐 탑승 중에 사고가 발생해도 그렇지만 보행 길에서 걷다가 이제 자전거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도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네. 하니까요. 혹시 자전거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전거 보험 접수 센터 또는 제주시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정말 이렇게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오셔서 뭔가 이렇게 자연을 느끼고 호흡하는 그런 건강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정리하면서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